이곳은 서울 신림 아주 특별한 식당이 이곳에 있다는데. 손님으로 가게가 꽉꽉 채워버린게 일단 맛집 인증 완료. 어머나 분위기까지 정말 고급지다. 고급져. 안녕하세요. 아늑하고 고풍스러운 이탈리아 레스토랑 로브아 점장 서은동입니다. 이탈리아 음식을 몽땅 다 맛볼 수 있다는 이곳. 아니 인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일단 저희는 파스타를 시키면 피자가 서비스로 나와서요. 일단 부담 없이 즐기실 수가 있으셔서 맛집으로 자주 하고요. 소문이 커플들 아니면 여성분들 소개팅도 자주 하는 편이고요.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따 가성비 대박이요. 풍미 넘치는 피자 파스타 그 맛도 초초초 대박. 그러니 입에 넣자마자 바로 엄지 척척 안 나오겠냐고요. 음식도 QR코드로 주문. 인싸식당답게 신기한 게 하나 더 있다고. 요즘 SNS가 너무 발달이 돼서 맛과 청결 서비스는 당연하고 좀 마케팅 홍보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해서 저희 막내를 데리게 됐습니다. 미시 로봇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일단 서빙 로봇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봤는데요. 천장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 주행을 따라가는 방식과 완전 주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완전 주행용 로봇은 저희가 원하는 루트나 이동 방향을 정해서 매장 분위기에 맞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완전 주행용 로봇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로봇이 서빙을 한다고라고라고라! 보기만 해도 신기방기한 이 녀석.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나? 손님들에게 드릴 음식 가득 싣고 테이블 놓고 장식해. 서빙 로봇 사전에 쉴 수는 없다. 게다가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발. 서빙은 기본이요, 인증샷은 서비스 되시겠다. 손님들 반응 후끈후끈하고 나도 요거 한 장 찍고 인사이지 뭔지 그거 한번 해봐야겠구만. 으잉? 어디 그뿐이랴. 알뜰살뜰 손님들 꼼꼼하게 챙기는 게 우리 막내 서빙 로봇의 조특기라카네요. 테이블마다 부족한 티시며 밑반찬이며 가져다 주니께 아따 바쁘다 바빠. 손님들만 챙기면 섭하지라잉. 다 먹고 남은 식기들 또한 나에게 맡겨라. 직원들 무거운 접시 들고 왔다 갔다 번거롭게 움직이는 대신 서빙 로봇에게 맡기면 한 번에 쌔쌔싹 바로 해결돼버리죠잉. 기특하고만. 막내 덕분에 매출도 팍팍. 행복한 비명 지르니 기분이다. 서비스 도착.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KTAI 로봇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에이드 샹그리아 서비스는 다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브아 점장 서한동 여기 막내였습니다. 막내야 인사해. 네, 저희 가게 꼭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